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이 소박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절여서 조금 빨리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1.3kg입니다. 집에 저울 없으시면 마트에서요. 마트 살짝 올려서 무게 한번 다려보고 오시면 돼요. 다대기 오이를 샀는데요. 요런 색깔. 근데 완전 초록색 가시 오이도 괜찮습니다. 또 문질러서요.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오이는 저는 이렇게 씻습니다. 한여름에는 이 부분이 쓴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요. 속 부분을, 이 부분을 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쓰지 않고 괜찮으면 이제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등분을 냅니다. 대충 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자를 내야 되는데요. 그냥 깍두기처럼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1.5L 물을 끓이고 있고요. 소금은 2분의 1 종이컵입니다. 소금이 금방 녹습니다. 불을 끄시면 돼요. 불은 끄시고 오이를 넣어주겠습니다. 딱 30분 정도만 이따가 건져주면 되고요. 그동안에 양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30분 동안 양념을 준비하면 됩니다. 고춧가루 종이컵 한 컵 넣고요. 멸치 액젓을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은 이렇게 50ml짜리 소주잔이거든요. 이거 하나 반, 정확하게 반하면 75ml입니다. 이렇게 75ml 넣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조금 남아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런 거를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스푼만 넣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두 스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되는데요. 조금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다 부추를 썰어 넣으면 이렇게 수분이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2분의 1 스푼을 넣겠습니다. 양념을 조금 짭짤하게 할 겁니다. 오이지가 맛있으려면요,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이지를 끝까지 맛있게 드시려면 간이 약간 좀 돼야 되거든요. 부추는 한 요 정도, 반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6대접에 한 대접 수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파는 반 개만요, 조금 잘게 다져 넣겠습니다. 당근은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지만 있으시면 조금만 쓰겠습니다. 당근을 조금씩 쓰다 보면 이게 저는 조금씩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이제 비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벼서 놔두시면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여기도 약간 수분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이제 오이가 거의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이것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딱 30분이 되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오이를 건져 주겠습니다. 이거 헹구지 않고 이대로 바로 무쳐 보겠습니다. 이거 싱크대 가져가서 그냥 바구니에 들어 부셔도 됩니다. 10분 정도만 놔두고요. 물기를 빼겠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서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 10분 정도 물기 뺀 다음에 이걸 속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짭짤한 오이 소박이를 담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짤 것 같아 걱정이 되시면은 이 오이를 찬물에 한 번만 헹궈주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속까지 아주 그렇게 뭐 그죠? 소금물이 막 싸게 배인 것 같진 않아요. 겉만 지금 약간 짭짤하게 배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속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속을 채워주겠습니다. 통깨 넣고 싶으면 여기다 통깨를 좀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이 지금 좀 빡빡해 보여도요. 나중에 되면 오이에서 물이 생기거든요.
양념을 다 발라넣겠습니다. 어떨 때는 간이 맞아서 너무 맛있고 어떨 때는 간이 좀 안 맞아서 안 맛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속을 밀어 넣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묻혀져서 오이 소박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이 나오면서 간이 서로 배어야지 더 맛있는 오이 소박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남는 이렇게 양념은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꾹꾹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뿌려주겠습니다. 오이 수박이 한 통 다 됐습니다.